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머님 본인 상담이신가요? 저하고 엄마인데요. 예, 우선 전화 주신 어머님 연세하고 키 몸무게 말씀해 주세요. 예, 나이는 67세 되셨고, 예. 150cm에 한 50kg. 예, 그러시군요. 오늘은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부터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쯤에 네. 턱을 좀 심하게 떨으셔가지고 네네. 대학병원에서 파킨슨 검사를 했어요. 네. 핵산사라고 그랬는데 파킨슨은 아니다라고 진단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런데 턱을 또 많이 떠세요. 입 전체를 떠셔서 예. 마스크를 하고 다니실 정도시거든요. 지금도 계속 떨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손도 조금씩 이렇게 좀 떠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파킨슨은 아닌데, 이렇게 떠시는 거, 뭐, 본인이 너무 창피해서 예. 상대방 어디를 나가시기가 불편하실 정도로 좀 떠세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떨어가지고. 왜 식사하실 그러세요? 때도 손이 흔들리십니까? 아니요, 식사하실 때는 안 그러고, 예. 그냥 뭐,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피곤하시거나 아니면 몸이 더 그러시면 그러신 것 같기도 하는데, 턱은 자주 그러세요. 거의 안 그러실 때가 없을 정도로, 예. 턱은 아래턱을 이렇게 다다다다다 말할 때도 그냥 다다다다다다 떠시니까, 유명하다고 하는데, 침도 맞아보고, 네. 뭐, 이거는 뭐 스트레스라고 해서 뭐 신경과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지금 한 2년 전부터 약을 먹었는데도. 아, 2년 정도 되셨네요. 예. 지금 그 어머님 나오는 증상, 턱이 떨리는 거, 손이 떨리는 거, 이게 떨림 경련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파킨슨의 네 가지 증상 중에 일단 하나입니다. 근데 요것만 나타났다고 해서 파킨슨으로 진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 물론 이 떨림만 나타났다고 해서 진단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파킨슨으로 진단한 건데 지금 어머님은 파킨슨까지 진행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아니다라고 예. 하셨어요. 근데 초기 증상 중에 이렇게 간혹 이렇게 손을 떠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턱을 떠신 분들도 있어요. 파킨슨 초기에. 근데 지금 어머님은 파킨슨은 아니지만은 턱이 떠시는 겁니다. 아래 턱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상당히 불편해요. 아, 예, 그렇겠죠. 왜냐면은 이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사람 만나거나 얘기할 때. 왜 이렇게 부담해하냐고 막 예,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경련 진전이에요. 이것도 근육이 수축 경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파킨슨은 아닙니다. 파킨슨은 아니지만은 뇌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에서 오는 증상 경련이기 때문에 사경증이라든지 연축성 근육 긴장, 안면 근육 긴장 떨림, 이게 근육이 자꾸 움찔움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근육이 긴장돼서 수축돼서 뇌 신경으로 해서 떨리는 그렇죠. 아유, 거죠. 저기 잘 이해하시네요. 뇌신경으로 인해서, 뇌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근육이 알아서 튀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신 분들 보면은요, 일반적인 치료로 잘안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대학이나 한의학 기존 치료법 중에서요, 뇌를 강력하게 잡아주는 뇌신경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치료해주는 방법이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지난 방송 시간에서도 제가 파킨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턱관절을 이용해서 지금 턱의 경련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턱이 떨리기 때문에 일단 턱을 안정시켜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턱이 떨리니까 일단 턱이 문제겠죠? 턱을 안정시켜야겠죠. 근데 어머님 얼굴을 제가 지금 보진 않았습니다만요. 얼굴에 좌우 대칭이 있는가를 일단 좀 봐야 돼요. 비대칭이 있는가. 비대칭이실 거예요. 비대칭이 있으세요? 따님이 보실 때도. 어떻게 있어요, 비대칭이? 원래 조금 젊으셨을 때 한쪽이 마비가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러면은 꽃처럼? 그때부터 얼굴에 비대칭이 좀 있으셨겠네요. 마비된 게덜 풀리셨으면요. 한쪽 눈썹은 안 올라간다고 봐야죠. 아, 한쪽 그래요. 눈썹은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쪽 눈썹이 잘 부자연스러워서 엄마가 계속 막 연습을 해보세요. 예. 근데도 한쪽은 어떻게 좀 고정돼 있어요. 한쪽 눈썹은 좀 올라가 있어요. 아, 그러면 그 마비 오셨을 때부터 안면 근육이 좀 비대칭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턱관절도
비대칭 상태로 이제 점차 진행돼서 오다가 문제는 그게 오래 지속되면은요, 안면 비대칭이요, 뇌신경으로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어머니 같이 턱이 떨린다든지 머리가 흔들린다든지 근육이 이렇게 자꾸 어깨가 움직인다든지 목이 한쪽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뇌신경으로 인한 근육 연축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도요, 파킨슨은 아니지만 턱관절 치료를 이용해서 턱의 좌우 근육을 잡아주면 일단 멈춰요. 일단은요. 턱이 흔들리는 거는 제 위치에 안정이 안 되고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서 뇌신경에서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턱을 인위적으로 좌우 근육을 잡아서 안면 비대칭을 대칭 상태로 만들어버리면요. 얼굴의 좌우 근육이 잡아지면서 턱의 좌우 근육이 잡아지면서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뇌신경 치료 역시 턱관절 치료를 이용해서 뇌신경을 안정시키고 경추를 잡아주면은 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만이 좋아질 수가 있는 증상이니까 가까운 데서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어머님. 예. 근데 사실 어디 병원을 가야 될지 선생님들 이렇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깝깝해요. 대학병원 갔어도. 그래서 어디 병원을 가야 되나요? 그럼? 예, 그런 정보는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저희 제작진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여러분.